촬영해 돼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이 이름이 뭐라 그랬지? 요코모 TI 요보드 스컴더자. 아? 뭐 따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오버도즈 컨버전? DIV 컨버전? 이제 보기 드물게 실버 카본과 실버 부품으로 이렇게 깔반춤. 뭔가 이 파란색은 그 요코모의 뭔가 DNA를 아직 좀 살려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 쇼분 어디 거예요? 쇼분? 또 옛날 요코모로 알고 있어요. 요코모? 아. 뒤에가 벨트 형식이네요. 여기서 잠깐, 벨트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 또는 기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떼는 말이죠, 벨트 형식 차가 한때 주를 잃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코모 DIV 킷도 있었고, 디라이크 하이브리드의 조상이죠, CER도 있었고요. 아직도 살아있는 디라이크의 애볼도 있고요. 사쿠라 D4, 스트릿잼의 R31 오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었지만 벨트와 샤프트의 차이는 바로 응답성입니다. 벨트는 한 박자 느린 느낌으로 컨트롤에 여유가 있는 편한 느낌이고요. 샤프트와 기어는 즉각 반응으로 컨트롤이 바쁜 느낌을 줍니다. 요즘 벨트만 있는 차는 보기 힘들지만 트랙션이 걸리는 벨트의 텐션은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이상 벨트와 샤프트 또는 기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어? 네, 깨열 디라이크 호핑분이 있네. 스퍼가 몇이라고, 그게 몇 개죠? 106이었던 것 같은데? 106이요? 네. 오. 피니언이 한 20? 15? 15? 16? 뭐야. 기어비가 그러면? 뭐죠? 이 몇이죠? 8대. 따로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네. 이따 맞는 걸로 맞추느라. 아. 야. 그래도 뭔가 멋있네. 약간. 이 앞에는 그 FID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FID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서브 세워가지고. 아, 이렇게 스티어링이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 아, 디라이크 자이로였어요? 근데 저 주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사실 저거가 레브디스 V4를 얹으려고 했었는데 위에를 뭐 좋아하는 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V4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세부 세팅하는 거랑 어떻게 깔 때마다 좀 밑에서는 싫어가지고. 아, 디라이크 얹는 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이건 중고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예전으로 카페 중고로 구입해서. 이야, 이거 오버던지 오빠 돈 주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쌌을 텐데. 중고로 얼마 주고 사셨어요? 20. 20? 응. 우와, 혜자네. 혜자. 기자재 없이? 없이요. 아, 기자재만. 아, 기자재 있긴 있었어요. 네. 쓸 수 없는 기자재. 쓸 수 없는 거? 뭐 지금 이거 모터도 8.5T인가 그랬어요. 들어있던 거? 아. 8.5T가 들어있었고 그거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 모터는? 결국 끼면 어깨밖에 안 들었어요. 써보자 여기 있어요. 멋있습니다. 기계 같아가지고 좋아요. 요즘 실버킷이 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좀 올드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장식용으로 샀던 건데. 아,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오버드 기계가 8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8년? 2014년에 나온 기계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이건 FID 건가? 그렇게 알고 있겠죠? 네. 약간씩 다 짬뽕이 들어간 거죠, 애초에. 네, 잘 봤습니다.